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. 예, 있었어요. 아, 나 진짜 있었어. 진짜 얘기해야 돼. 지연이는 아니 진짜 어디 있었어요. 어디 뭐 가게 갔다가 돈 안 내고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. 아니 진짜 당황해. 제가 이렇게 매니저분 차를 타려고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저쪽 멀리서 어떤 분이 되게 음흉하게 이렇게 쳐다봐.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. 아, 조정리스를 딱 보고. 네. 비웃은 거 아니야?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차를 탔어요. 네. 타서 이제 방송국 근처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고 매니저분이 잠깐 기름 넣는 사이에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. 네. 이렇게 차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아까 이랬던 분이 차로 와, 탁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멱살을 잡았어요. 뭐야? 바로 멱살을 잡았어요. 뭐야? 바로 멱살을. 내려! 내리라고! 그분이 너무나 순순하게 쫙 내리시면서 차 문까지 다 닫고. 아, 예의있다. 정민 씨, 그거는 네. 차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도 약간 너무나 순순하게 내리니까 약간 기분이 저도 이상한 거예요. 아니, 근데 하자마자 멱살을 잡으셨어요, 이런 게.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.